에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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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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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주방 방위비 분담금 폐기,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아닌 완전한 폐기,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학생 미국 규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6조리 지불하라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요구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월남투쟁 후 전원 연행된 당시 해리스는 자신의 SNS에 고양이는 무사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남기는 등 대한민국 국민보다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더 중요하다는 듯 분노한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며 한 나라의 수장에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고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먼저 논의하라는 식의 말을 하는 등 자신이 마치 우리나라를 속국이라 여기며 식민지 총독처럼 행세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10월 미 대사관절 담을 넘었던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무려 6조 가까이 강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탈해가는 방위비 분담금을 온전히 주한미군에게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돈을 지원하고 멕시코 장벽을 쌓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남아 돌아서 이자놀이까지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액을 너무 적다며 5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단호히 방위비 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말고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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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떠나 한미군사훈련은 연기가 아닌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닌 한 핏줄이라는 것을 알았고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적대와 불신이 아닌 평화와 결의의 꿈이 가득한 곳으로 발전해왔습니다. 6.12 북미회담에서도 북한, 미국의 정상이 만나 다시는 서로를 향한 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연합훈련 강행 등으로 군사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발맞춰 정부의 신년 평화의지를 꺾으며 국방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 요인 납치 훈련을 하고 전쟁 음모를 담은 박상선 교수의 논문을 싣고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평화를 바라는데, 통일을 바라는데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만을 위한 전쟁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아닌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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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전쟁 참전 미 해병부대를 방문해서 한국은 미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해부대의 파병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까지 확대했다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처음 결정했을 때는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닌 독자 파병이라고 우기더니 미국에 가서는 미국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해달라고 아부하는 게 이게 정부가 명백하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란은 이미 삼성 갤럭시폰 사용 금지를 검토하는 등 한국 기업들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손해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외교 관계가 악화되어도 국가 병력을 낭비하면서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파병을 꼼수로 강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미국의 눈치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국은 과연 우리의 동맹이 맞습니까?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다시 말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어떻게든 올려받겠다는 얄팍한 수작이 브루클린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더 쉬웠다는 말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미국 무기 대량 구매해주고 미국이 요청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얼마나 한미관계가 종속적인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4.19 혁명이 60주년이고 5.18이 40주년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 통일을 이야기한 6.15가 20주년입니다. 대학생 선배들은 진리와 정의를 외면할 수 없어서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라고 진리와 정의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의 대학생은 종속적 한미관계를 끊어내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로 가는 투쟁에 힘있게 나서겠습니다. 종속적 한미관계 끊어내고 평화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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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